아홉 번째 마지막 퍼즐입니다. 나의 마지막 모험 해서 그렇죠? 이번 이 특정한 이번 방문 기간 동안에 이 섬에서 나의 마지막 모험이죠?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주민을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나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전에도 말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나이트입니까? 네이버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나이트인가요? 네이버인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첫째, 그가 만약에 If he is a knight. 그가 만약 나이트라면은 나이트라면 어떻게 되나요? 이걸 이전에도 이런 말 한 적이 있단 말이죠. 이게 참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이게 참이고 따라서 He must have said the same sentence before. 이전에도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전에 이 말을 했을 시점에 또 그 이전이 있어야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again입니다. again. He must have said the same sentence before 뭐라고 해야 되나요? said saying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이전 지금 이렇게 말한 것 이전 이 말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이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야 될 거고 이 말하기 이전에도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야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되나요? 이것 이전에도 역시 이런 말 한 적이 또 있어야겠죠. 그죠? 이게 끝없이 연결될 거 아니에요. 끝없이 무한히 그죠? 무한히 무한 이건 불가능하죠. 그죠? 불가능하잖아요. 이전에 끝없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그는 나이트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그가 그러면은 네이버다. 네이버는 어떻게 되나요? 네이버는 그러면은 그는 he must have never said never이죠. 이런 말 한 적이 없을 것이죠. 있을 것이고 이 말은 거짓말이죠. 네이버라고 하면은 말은 됩니다. 그죠? 따라서 그는 나이트일 수는 없죠.